안녕하세요, 호박님입니다. 오늘은 이 싱크대 오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싱크대는 사실 10년이 넘은 싱크대인데요. 매트리스도 오래 쓰면 붓거지잖아요. 이 싱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반이 요즘은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와서 조금 나았지만, 오래된 상품이다 보니까 이 싱크대 받침이 제가 또 많은 물건을 넣다 보니까 이렇게 살짝 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열어보면 잘안 보이시겠지만 저 위쪽이 살짝 이렇게 떴어요. 그리고 밑에도 살짝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저는 좀 크게 짜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넓게 짰는데요. 이렇게 넓게 짜다 보면 아무래도 선반이 튼튼한 선반이 아니면 약간씩 처집니다. 아주 튼튼한 선반이 아니면 처지는데, 그래서 여기 부분이 주저앉았어요. 살짝. 여기 보면 반듯하지가 않고 살짝 휘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뒤집어 줄 건데,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그릇을 너무 쌓지 않는 건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릇을 어느 정도 정리를 했고, 그래서 맨 위쪽은 이렇게 거의 비웠습니다. 이렇게. 비워서 이걸 배분할 건데, 그러기 전에 얘를 먼저 한번 뒤집어 주려고 해요. 이렇게 틈이 얼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붙이려고 합니다. 붙이고 이 휘어진 상판은 뒤집을 거예요. 먼저 이걸로 살짝 구멍을 낸 후에, 그 다음 일단 긴 나사가 필요해서 얘랑 일단 똑같은 나사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길이로 찾아볼게요. 중간에 너무 긴데 수평을 내려가는 곳에다가 이 멀티이고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요즘 이렇게 나와요. 그냥 바로 구멍을 뚫어서 장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거를 중간에 2개 꼬집어서 장착해서 수평을 내려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겁니다. 자, 이제 청소를 마쳤고, 이제 요거를 뒤집어서 올려놓을 겁니다. 이게 여기가 원래 앞면이고, 여기가 뒷면인데, 뒷면이 안 썩기 때문에 훨씬 깨끗하잖아요? 그 뒷면을 이제 앞면으로 쓸 겁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훨씬 깨끗하지 않구나. 여기는 왜 더러워? 가까이 있는. 이렇게 보면 반듯하게 한 건데도 불구하고 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물건을 쌓으면 또 얘가 무거워가지고 축 처질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받쳐주니까 다시 반듯해질 겁니다. 그만큼 이만큼 휘었었단 얘기죠. 그래서 한 번씩 뒤집어가지고, 제가 10년 만에 뒤집은 거니까 10년 만에 뒤집던가 아니면 5년 만에 뒤집던가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다 완성했는데요. 지금은 띄어져 있지만 또 내려가면 맞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오랫동안 싱크대를 튼튼하게 쓸 수 있습니다. 짐을 버린다고 버렸는데 그릇이 많긴 합니다. 그릇 버리는 게 제일 좋은 인테리어 정리인데요. 그게 잘 안 되네요. 이렇게 싱크대 선반의 수평만 잡아줘도 굉장히 오래 쓸 수 있는데요. 적어도 싱크대의 수명을 1.5배 이상은 더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바꾸지 마시고요. 칸 한 칸씩 정리하시고 선반이 삐뚤어지진 않았나 한번 수평 맞춰주시면 그렇게 힘들지 않게 작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더 건강하게 싱크대를 오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여러분, 안녕!